9월 20일 158일차 7시 다시 06시 58분입니다. 158일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원래 제 부상 전에 계획으로는 원래 오늘 PCT를 끝내는 날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9월 말일까지 종료할 수 있도록 오늘도 또 열심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얼터네이트 루트 종료 끝내고요. 거기서 약 11에서 12km 정도 더 운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158일차 운행을 시작합니다. 오늘 살짝 늦잠을 자고 30분 정도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감사. 저게 뭘까요? 신기하다. 핫스프링인가? 뭘까요? 사진인 것 같은데? 신기하네. 9월 20일 158일차 08시 54분입니다 트레일 이동 중에 샤워 부스를 만났네요. 샤워기가 달려있는 게 되게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차가워요. 좋다. 저는 가야 할 길이 있기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상.
9월 20일 158일차 17시 27분입니다. 아, 드디어 골드메인 얼터네이트에서 벗어났고요. 끝나고 드디어 온 PCT에 접어들면서 동시에 3,900km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조금 휴식을 취한 후에 약 11km 정도 더 운행을 하고 금일 운행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너덜지대도 많고 날씨도 계속 비가 오고 계곡이 워낙 많아서 발도 완전히 다 적신 상태고요. 컨디션이 그닥 좋지가 않아서 잠을 또 잘못 잤는지 목도 뻐근하고 어깨랑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야 할 거리가 11km라 약간 빨리 가도 2시간 30분 정도 걸려서 8시가 넘을 것 같고요. 20시죠. 아, 조금 힘든 하루가 될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3시간 열심히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9월 20일 158일차 20시 10분입니다. 현재 운행 약 3km 정도 남겨두고 있고요. 야간 운행 중입니다.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르막 길어서. 정말 오랜만에 20시 넘긴 시간에 완전 껌껌한 이 시간에 비를 맞으며 걷고 있습니다. 오늘 트레일에서 단한 명의 사람도 만나지 못했고요. 혼자서 정말 외롭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며 갔던 것 같습니다. 너덜지대가 너무 발목을 아프게 해오네요. 오늘로 벌써 깨뚝이면서 걸은 지 거의 20일이 다 되나는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이미 한계까지 거의 다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든 앞뒤로 바람다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정말 PCT가 끝나기 전에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 달 전에요. 그때는 뭔가 PCT가 끝나기 전에 체력적인 한계로 한번 일부러 한번 만들어서 느껴보고 싶다. 한 60km, 70km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방향으로 그 체력적 한계가 제게 찾아오네요. 덕분에 피종형이랑 거리가 맞게 되는 거죠. 만약에 60, 70을 간다 그러면 제욕심으로 막 같이 가자 할수 없는 상황인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가 부상을 당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고비를 맞고 있네요. 내일 정말 밤이 오는 게 두렵고 아침에 오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힘든데도 가끔씩 막
인증이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 할만한가 본데요.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고 싶어. 정말 평생을 다 해도 가장 체력적인, 평생에 가장 체력적으로 힘든 순간인 것 같고, 가장 긴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럼에도 이거를 이겨내고 나면 분명 크게 발전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겁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고, 내일 모레 더 나아질 겁니다. 그렇다고 아주 위험하게 운행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녁 9시, 21시가 넘어가서까지 운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21시가 넘어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스탑하고 바로 숙소를 도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해가 쨍하고 났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하루 운행 끝나고 텐트 들어가면 얼마나 뿌듯한지 제가 자랑스럽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가서 또 보고 드릴게요. 이제 한 2km 남았겠죠? 이상. 9월 20일 158일차 22시 21분입니다. 원래는 운행 끝나자마자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너무 비상 상황이기도 하고 컨디션 많이 떨어져 있고 빨리 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텐트를 구축하고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158일차 운행을 종료를 하고요. 금일 38km 운행 드디어 성공을 했고, 근데 다만 거의 다 온 지점에서 약 한 30m, 여기서부터 바로 30m 전 지점에 이제 희종이형의 스틱을 이제 트레일에서 꽂혀 있는 걸 발견했는데, 분명 저한테 이제 표시를 한 걸 텐데 도저히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서 소리를 질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은 원래 오기로 한 지점까지 포인트까지 약 조금 더 진행을 했고요. 일단 희종의 스틱을 제 주변에다 꽂아놓고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너무 와갖고 너무 힘듭니다. 다 젖었고 일단은 밥을 하는데요. 밥이 탈 것 같네. 일단 침낭도 완전히 다 젖었고 주변에 텐트 칠 때도 주변에 다 돌이라 갖고 핵을 박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에 습기가 가득할 것 같은데
밥은 잘 되고 있습니다. 58일차 운행 성공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내일 운행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몸 상태가 말이 아니라, 그리고 희종이 형을 만났으면은 원래대로 진행을 하자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를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운행을 할지 확실히 감이 없어서 일단은 그래도 트레일에다가 메시지를 남겨놓고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로그램 그걸로 이제 메시지를 남길 예정이고요. 내일 출발할 때 스틱에다 묶어갖고 꽂아놓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자고 있는데 뭔가 머리를 밟고 기어가는 거를 기어가는 느낌을 받았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쥐가 텐트 안에 들어갔고선 막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절로 가! 잡을 수도 없고 참 그쪽 문으로 나가. 아, 문은 저쪽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분명 어디 구멍이나 구멍을 내고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좀 불안하네요. 어딨지? 이놈의 쥐가